선! 오늘 온라인 도전 골든벨에 참여하는 학생들은 모두 공정하고 진실되게 문제를 풀 것을 다짐합니다. 자, 그러면 이제 본격적으로 문제를 풀 시간입니다. 네. 다들 이제 긴장해 주시고요. 네. 첫 번째 문제 바로 주시죠. 첫 번째 문제입니다. 이 사람들의 공통점은 이것입니다. 강호동 대 유재석, 김연아 대 아사다마오, 정몽주 대 정도전. 여기서 이것은 강을 의미하는 라틴어 리부스에서 유래한 말인데요. 경쟁자나 적수, 맞수라는 뜻으로 사용되고 있는 이 외래어는 무엇일까요? 답판 들어주세요. 따단단단단. 야, 오빠 영어로 쓰는 사람이. 영어로 알파벳으로 적은 친구도 있고요. 라이벌이 많습니다. 네. 라이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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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박 팀의 홍용희 학생은 리버스. 리버스라고 적었고요. 나머지 친구는 라이벌. 정답은 라이벌입니다. 야. 야. RIVAL 라이벌. 용희 학생. 용희야. 우리 용희가 바뀌었어요. 색을 빼앗겼어요. 용희야. 세 번째 문제입니다. 생각보다 행동이 앞서는 사람을 돈키호테형 인간이라고 합니다. 이와는 반대로 생각이 너무 많아서 결정을 내리지 못하는 사람을 이것형 인간이라고 하는데요. 셰익스피어의 작품 속 주인공인 이 사람은 누구일까요? 돈키호테형 인간과는 반대로 생각이 너무 많아서 결정을 못 내리는 사람을 이것형 인간이라고 합니다. 이 작품에 되게 뭐 이와 관련해서 유명한 대사가 있잖아요, 서지 씨. 대사 있죠. 죽느냐, 사느냐, 그것이 문제로다. 아이고, 진짜 문제 같아. 자, 우리 친구들 답 다 적은 것 같으니까요. 정답 확인하겠습니다. 하나, 둘, 셋, 답판 들어주세요. 와, 박팀 보면요, 햄릿으로 적은 학생들이 5명. 그런데 가영 학생 답을 적지 못했어요. 강팀 같은 경우에는 일단 다 햄릿이라고 적었습니다. 모두 다 햄릿으로 적었네요. 네, 과연 정답은 무엇일까요? 정답은 햄릿입니다. 8번 문제입니다. 등산을 하다 길을 잃은 성규가 나무를 보고 길을 찾으려고 합니다. 다음 중 북쪽은 어디일까요? 1번, 나무의 나이테가 넓은 쪽. 2번, 나무의 껍질이 두꺼운 쪽. 3번, 나무의 잎이 무성한 쪽. 어렵다. 야, 저는 인문계여서. 어렵다. 야, 이번 문제 쉽지 않은데요. 네. 북쪽이 어디일까요? 어느 쪽이 북쪽일까요? 나이테가 넓은 쪽이냐, 네. 껍질이 두꺼운 쪽이냐, 잎이 무성한 쪽이냐. 요요미 씨, 지금 표정 보니까 모르시죠? 범주네요. 굉장히 제일 어려운 것 같아요. 일곱 친구의 답은 어떨지 정답 확인할게요. 하나, 둘, 셋, 답판 들어주세요. 2번이 많고요. 네. 각 팀에 한 명씩 1번이 있습니다. 효진 학생, 왜 1번이라고 생각했어요? 그 나이테가 나무 이제 나이 세는 거잖아요. 근데 이제 북쪽에 있으면은 그 햇빛을 좀 덜 받을 거라고 생각을 해서 나이테가 좀 더 넓게 생기니까 더 많이 안 생기지 않을까 좀 그 생각을 했는데. 정답을 바로 확인해 보겠습니다. 정답은 2번, 나무의 껍질이 두꺼운 쪽입니다. 자, 2번 문제에서
2명 탈락했고요. 생존자는 5명입니다. 다음 보기 중에서 양의 한자 뜻이 다른 하나는 무엇일까요? 양말, 양산, 양복, 양파. 과연 이 중에 다른 양은 무엇일까요? 정답 확인할게요. 하나, 둘, 셋. 답판 들어주세요. 두 친구는 양산, 한 친구는 양말이라고 적었습니다. 네. 어떤 것 같으세요? 뭐가 맞는 것 같아요? 저는 먹는 거와 안 먹는 거라 생각해서 양파라 생각했었거든요. 아, 아무래도 뜻이 다를 테니까. 네네. 정답은 양 산입니다. 야, 유비 학생 잘 풀었는데. 그러니까요. 아쉽다. 오, 이렇게 해서 박팀 한 명, 강팀 한 명. 야, 이렇게 사회적 한 명씩 남는다고? 저 곰돌이, 저 곰돌이만 아니었으면. 우리 같은 곰돌이. 이미 진작에 패자부활 갔거든요. 멋있다, 멋있다. 자, 이제 뭐 기다리고 기다리던 패자부활의 시간입니다. 첫 번째 문제입니다. 고대 그리스 조각인 밀로의 비너스에서 밀로는 작가의 이름이다. 맞다고 생각하면 O, 아니라고 생각하면 X를 선택해 주세요. 아, 고대 그리스 조각이죠. 밀로의 비너스가 있습니다. 여기서 밀로는 작가의 이름이다. 맞다고 생각하면 O, 아니라고 생각하면 X를 적어주세요. 하나, 둘, 셋. 답판 들어주세요. 이야, 우와. 잠깐만. 일단 X가 압도적으로 많습니다. 훨씬 많죠. 과연 13명의 친구가 부활할까요? 아니면 1번 문제에서 한 명만 부활하게 될까요? 정답 알려주시죠. 정답은 X입니다. 이야. 그리스 남동부에 위치한 밀로스라는 섬에서 발견돼서 붙여진 이름입니다. 갑자기 색을 찾고 있어요. 색을 찾아. 얘들아. 이야. 용이 안구하고 있네요. 자, 용이 오랜만이에요. 하지만 우리 가영이 지금 두 문제 남았습니다. 두 번째 문제 바로 주시죠. 미식가의 한자 미는 쌀 미자를 쓴다. 맞다고 생각하면 O, 아니라고 생각하면 X를 적어주세요. 이게 한 명 이렇게 혼자 남으면 되게 초조해져요. 그러니까 얼마 불안하고. 그래서 막 헷갈리고 이러거든. 부담스러울까요? 자, 정답 확인하겠습니다. 하나, 둘, 셋. 답판 들어주세요. 자, 일단 뭐 나머지 친구들은 부활의 기회를 네. 얻었고. 가영 학생, 지금 이제 혼자 남으면 이게 마음이 착잡합니다. 네. 쌀미가 일단 아니라고 가영이는 추측을 했는데 네. 가영 학생, 혹시 지금 쌀미가 아니다 이렇게 X를 선택했는데 그러면 미식가의 미는 어떤 미인데요? 아름다운 미. 아름다운 미? 아름다운 미가 맞을까요? 과연 전원 부활을 하게 될지 정답 확인하겠습니다. 정답은? X입니다. 가영 학생이 정확히 말해줬어요. 아름다운 미자를 씁니다. 야. 바로 이렇게 두 문제 만에 전원 부활에 성공했습니다. 비행기가 이착륙할 때 귀가 아프고 멍해지는 것은 다음 중 무엇과 관련된 현상일까요? 밀도, 기압, 부피, 질량. 오, 전원 기압을 적어줬습니다. 네. 당신은 모르실 거야 얼마나 사랑했는지
세월이 흘러가면 그때서 네 웃을 거야. 제가 지금 부른 노래는요, 혜은이 선생님의 당신은 모르실 거야 라는 곡이에요. 근데 이 노래는 핑클 선배님들을 비롯해서 여러 가수분들이 이것을 해서 불렀는데, 과거의 곡을 새로운 방식으로 편곡해서 다른 아티스트가 발표하는 이것은 무엇일까요? 정답은 리메이크 맞습니다. 이집트 피라미드는 이것을 사용한 대표적 건축물입니다. 이 석회에 모래 상태의 화산재를 섞어서 태운 가루를 접착제처럼 사용한 것인데요. 이 접착제라는 뜻을 가진 그리스어에서 유래한 것으로 콘크리트를 만들기 위해 꼭 필요한 건축재료인 이것은 무엇일까요? 하나, 둘, 셋, 첫판 들어주세요. 시멘트, 메트로놈. 석회암 메트로놈. 다음은 어떤 고사성어의 유래 중 하나의 설입니다. 이성계가 왕이 된 후 고려의 유신들은 새 왕조를 섬길 수 없다며 경기도 개풍군에 있는 한 마을에 들어가 나오지 않았는데요. 태조 이성계는 그들에게 조선의 관리가 되어달라고 부탁했지만 거절당하자 이들을 끌어내기 위해 마을에 불을 질렀습니다. 하지만 고려의 충신들은 끝내 나오지 않았다고 하는데요. 이처럼 꼼짝 않고 바깥 출입을 하지 않는 사람을 일컫는 고사성어는 무엇일까요? 세 친구의 답이 모두 달라요. 모두 달라요. 내가 그렇게 열심히 읽고. 정답은 두문불출입니다. 우리는 흔히 임진왜란 때 사용된 군선이라 하면 거북선을 떠올립니다. 하지만 조선의 주력 전함은 거북선이 아니라 이것이었다고 하는데요. 조선 명종 때 을묘외변을 계기로 개발된 전투선으로 배의 네 귀퉁이에 기둥을 세우고 그 위에 마루판을 얹어 2층 구조를 갖추었습니다. 위에서 아래를 바라보고 적과 상대할 수 있어 전투에 유리했는데요. 이 배는 무엇일까요? 이게 만약에 정답이라면 준석 학생의 생존권이 없어진 상태로 다시 두 친구가 대결을 이어가고요. 판옥선 정답입니다. 자, 제레미 리프킨의 저서 이것 중 일부입니다. 모든 물질과 에너지는 사용이 가능한 것에서 사용이 불가능한 것으로, 이용이 가능한 것에서 이용이 불가능한 것으로, 그리고 질서 있는 것에서 무질서한 것으로 변화한다. 모든 경제 활동을 지배하는 기본 원리라고 언급한 이것은 무엇일까요? 자연 물질이 변형돼서 다시 원래의 상태로 환원될 수 없게 되는 현상을 말합니다. 정답 확인할게요. 하나, 둘, 셋, 답판 들어주세요. 와, 야, 이게 무슨 일이죠? 엔트로핀과 엔트로피. 엔트로피입니다. 아빠 고생했어요. 어머니 오셨어요. 어머니 오셨어요. 아, 아버지 오셨어요. 아버지 오셨어요. 아버지는 쿨하게 악수하고 돌아가시는데요. 엔트로피예요? 엔트로피입니다. 아, 피예요? 아이고, 네. 아, 저 진짜 여기까지 올 줄은 몰랐고요. 원래 제가 갖고 있던 지식량에 비해서 너무 높이 올라온 것 같아서 그래도 좋은 추억이라고 생각하고
후회 없이 마무리한 것 같습니다. 아, 네. 멋있어요. 박수를 보내드립니다.